오늘은 태식이랑 공주 집에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달아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알통이에요. 앵무새들은 알을 아무데나 낳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통 안에다가 알을 낳아요. 우리 태식이가 요즘에 발정 시기가 왔어요. 이새를 만들어보라고 알통을 달아줬습니다. 과연... 사실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태식이와 공주가 먹는 사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광고 아닙니다. 저도 다 돈 주고 사서 먹이고 있어요. 이거는 히긴스 브랜드의 인튠이라는 펠렛이에요. 과일향이 나는 펠렛인데 태식이 공주가 굉장히 좀 잘 먹어서 자주 먹이고 있고요. 이거는 하겐 트로피칸 사료. 앵무새의 종류별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달라요. 코카투는 지방이 많이 들어간 사료를 먹으면 지방간이 잘 올 수 있다고 해서 지방이 적은 사료를 먹이고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지방이 많은 사료를 먹이고 그러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코카트 그림이 있는 사료로 먹인답니다. 이 사료는 대형조 사료라서 사료가 엄청 크죠. 그리고 태식이랑 공주의 아주 메인 전부터 먹던 메인 사료는 라우디부치라는 사료예요. 과일향이 나는 그런 맛있는 사료는 아닌데 나무 냄새같이 그런 냄새가 나요. 저는 이런 사료들을 통에다가 보관을 해서 매일매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큰 숙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료를 통에다 보관하실 거예요. 이렇게 알곡 보이시죠? 지난번에 곡물 사료를 너무너무 많이 사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관을 했더니 벌레가 생긴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를 몇 달 동안 못 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갖다 내다 버리고 아 진짜 열기 싫다. 이 앵무새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벌레가 갉아먹은 것 봐. 여기 여기 있어 벌레. 괜찮겠죠? 내 마당이니까. 제가 그걸 버리고 냉동실에서 깨끗한 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통. 강아지 밥, 고양이 밥, 앵무새 밥, 사람 밥. 쌀 보관도 여기다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진공을 지켜주고 밀폐 보관해가지고 벌레라든지 습기라든지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통이에요. 8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이 김치통에 있는 사료를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밥 푸는 이렇게 그릇이 하나 들어있고요. C타입 충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충전해볼게요. 김치통에 있는 사료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뚜껑에 이렇게 코드를 꽂는 곳이 있거든요. 꽂고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기압에 맞춰서 진공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태식이랑 공주 난리 났어. 웬 떡이야. 이렇게 진공이 되는 동안 살균이 같이 된다 그래요. 예전에는 사료가 굉장히 좀 지저분했었어요. 사료를 구매하면 일부러 자외선 살균 업체에다가 키로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맡겼었어요. 오! 소리 꺼졌어. 소리가 꺼지고 나서 진공이 되면 이걸 뒤집으면 뚜껑이 안 열린다고 했거든요. 아직 진공이 다 완성되지 않았었나 봐요. 다시 진공을 했어요. 뚜껑을 꽉 안 닫고 했었나 봐요. 아씨 무서운데? 알바 언니들 싸웁니다. 제가 아까 뚜껑을 꽉 안 닫고 살짝 한 다음에 진공을 해가지고 안 된 거였어요. 진공을 또 한 번 뗄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씩 하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요. 오 신기하다. 너무 좋아. 오 빨리 이거 치우자 태식아. 우리 태식이, 어유 태식이, 어유 태식아. 미치겠다. 알곡을 보관할 때 항상 그 벌레 부분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랬었는데 진공으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그런 다른 그 앵무새 쇼핑몰에서는 진공 사료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쇼핑몰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5-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우리 앞으로 태식이랑 공주에게 이렇게 깨끗한 진공 사료통에다가 넣어서 사료를 주겠습니다. 안녕!